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오늘 6월 1일자입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수행해 나가는지 보시면서 참고 되실 부분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에 첫째 날이죠. 5월달은 매매를 잘 마무리했었고요. 오늘 또 6월 1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 것은 다 머릿속에서 또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원래 수요일 날 재고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은 0시에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12시까지 매매한 적도 잘 없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매매를 잘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을 때는 49와 또50 사이에 달러죠. 49달러와 50달러 사이에서 악수권을 예상해 볼수 있었으나 밑으로 깨져 버렸죠. 그러면 이 21선에 이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겁니다. 상단을 49달러 선, 그리고 21 이평선인 48.90,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 추세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48달러 이 인근, 자, 피보나치에 의하면 50% 지점이거든요. 자, 밑으로 밀렸다가 빠르게 그래도 반등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이 차트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물량을 너무 많이 싣거나 추세가 전환되는데도 미련 부리면요 크게 당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 취소 확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지지 저항선을 꺼놨잖아요, 그죠?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지 저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 매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죠? 여기서 순식간에 50틱을 들어 올렸는데 바로 밀리지 않습니까? 아마 아까 미국 발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9시 한 반경이죠. 21시잖아요. FOMC 연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혼조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3만 천원 오늘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꾸준히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닥터케이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제가 강의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강의들 좀 많이 봐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재매매하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상당히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어떤 공부할 방법이 잘 없다거나 또 유료 강의 같은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면 많은 자료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가지시고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내일 또 찾아뵙기로 하죠. 바이바이.